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 민창기입니다. 한국혈액암협회와 대한혈액학회 다발골수종연구회가 함께하는 다발골수종 온라인 공개강좌 2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1회에서는 새로 진단된 환자들에 대해서 조혈모세포 이식 및 비이식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재발 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그리고 미래의 각광을 받게 될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나와서 강의를 해 주실 텐데요. 김진석 교수님과 윤덕경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김진석 교수님 간단히 뭐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 병원의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재발 불응 다발골수종의 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드릴 텐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듣고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덕경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혈액학회 다발골수종연구회 간사인 서울아산병원의 윤덕현입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과 함께 재발이 된 다발골수종 치료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치료 방법과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 환자분들은 또 가족분들 항상 이제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텐데요. 특히 재발이란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통상적인 치료 방법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재발불응 치료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발골수종이 재발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재발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본인이 어디가 아프고 꼭 그래서 재발이 진단이 되는 게 아니고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했을 때 갑자기 재발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발의 분류가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생화학적 재발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임상적 재발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화학적 재발은 본인은 별로 증상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들어오셨던 M단백이라든지 유리경색이라든지 이런 값들이 상승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생화학적 재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임상적 재발이라는 거는 실제로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칼슘 수치가 올라가서 실제로 변비도 생기고 의식도 조금 저하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심부전이 생겨서 몸이 붓기도 하고 그다음에 빈혈이 생겨서 기력이 많이 저하가 되고 뼈 병변이 생기면서 뼈에 통증이 생기는 등 이런 임상적 재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느끼는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생화학적 재발로 인해서 재발로 진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발 불응한 다발골수종의 치료는 뭐 역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혈액암이라고 하는 이런 병은 전신의 병이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수술로 이렇게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국소적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이제 혈액암의 일반적인 치료 원칙인데요. 재발 불응 이제 다발골수종 환자분들에도 적절한 이제 약제를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약제를 사용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약을 선택하느냐, 이제 이전의 치료에 대한 약에 대한 반응을 이제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치료약제가 아주 잘 들었는데 뭐 3년, 4년 지나다가 또 다시 재발을 해왔다. 그러면 예전에 썼던 약을 다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썼던 약에 대한 반응 정도를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위험 인자를 저희가 이제 봅니다. 저희가 이제 진단 시에 보통은 이제 유전자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얼마나 이분이 진행할 위험이 높은지, 재발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를 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재발했을 때도 조금 강력하게 치료하느냐, 조금 약하게 치료하느냐를 이런 이제 그분의 생물학적 위험 인자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나이하고 전신 상태, 그다음에 동반된 질환들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약 중에는 좀 독한 약제들이 많은데 연세가 너무 많은 분들은 그런 약제들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나이나 전신 상태, 동반 질환 중에서는 특히나 신장이나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또 약을 저희가 충분한 용량을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약제를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전 치료의 부작용 정도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이전 치료에 뭐 어떤 약제를 맞았는데 관련된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같은 부작용이 생기는 약제는 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이제 재발 불응일 때 약제를 선택하게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분이 이제 나는 먹는 약을 선호한다 그러면 먹는 약을 위주로 이제 저희가 선택해 드릴 수도 있고, 뭐 나는 이제 가까워서 어쨌든 주사약제도 가능하다 그러면 병원에 가까이 사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주사약제를 위주로 또 이렇게 약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실제로 고려를 해서 맞춤 치료를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께 가장 적절한 치료약제가 어떤 건지를 선택을 해드리는 게 이제 의료진들이 하게 되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재발 불응했을 때 쓸 수 있는 약제들을 이 표로 쭉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면역 조절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탈리도마이드, 레날리도마이드, 포말리도마이드라는 이런 약제인데 세 가지 약제 다 경구용 약제입니다. 경구용 약제고 이거는 우리 몸의 면역 상태를 좀 조절해 줘서 우리 몸에는 T세포, NK세포라는 이런 면역세포들이 있는데 이 약제들은 실제로 암세포를 죽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그런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같이 죽이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약제를 면역조절제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런 약제들이 이 다발골수종에 아주 효과적인 약제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오래된 이제 경구용 항암제인데요. 멜팔란이나 시클로포스파마이드와 같은 이런 약제들이 아주 오래된 약제이지만 이런 약제들이 여전히 아주 효과적으로 다발골수종의 치료에 이제 병용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제가 이제 여전히 다발골수종에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은 굉장히 오래된 약이고 부작용도 많지만 다발골수종에는 약방의 감초처럼 정말 뺄 수 없는 그런 약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제가 부작용이 굉장히 많죠. 혈당도 올라가고 실제로 위장장애도 오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골다공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적절하게 사용을 잘하면 다발골수종 질환의 조절에는 가장 아주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로테아줌 억제제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먹는 약제인 익사조밉과 주사약제인 보르테조밉, 칼피조밉이라는 약제가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약제들은 이제 비교적 굉장히 신약 이제 계통의 약들이죠. 이제 이런 약제들이 다발골수종 치료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면역요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한 번 더 얘기는 드리겠지만 이 이제 다발골수종 암세포만 좀 골라 죽이는 그런 단클론 항체라는 약제가 현재 개발이 돼서 다라투무맙이나 엘로투주맙과 같은 이런 단클론 항체가 다발골수종 치료에 현재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포 독성 항암제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경구용 항암제가 아니라 주사약제인 빈크리스틴, 독소루비신, 벤다무스틴과 같은 주사용 항암제가 역시 다발골수종 치료를 위해서 현재 사용이 됩니다. 경구용 약제와는 달리 이 주사용 이 항암제들은 세포 독성이 굉장히 심해서 이제 백혈구 숫자도 많이 떨어지고 혈소판이라는 숫자도 많이 떨어지는 비교적 독성이 좀 다른 약제에 비해서는 좀 많이 동반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발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요. 다발골수종이 첫 번째 재발, 두 번째 재발, 세 번째 재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 할수록 그 약으로서 유지되는 기간이 계속 짧아진다라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발하면은 그 약으로 이제 유지되는 기간이 뭐 한 2년 정도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재발했을 때는 그게 뭐 한 1년밖에 안 되고 세 번째 재발이면 6개월밖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약효에 대한 지속 시간이 짧아진다라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약제를 아주 강력하게 좀 조기에 사용을 하는 전략들을 최근에는 많이 이제 적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이제 재발한 다발골수종의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약제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보르테조밉이라는 약제인데요. 여러분 이제 벨케이드라는 상품명으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현재는 국내에서도 만든 이런 저희 제품들이 국내 제약사들이 만든 약품들이 같은 성분의 약이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보르테조밉은 1차 치료 약제로도 많이 쓰여지지만 재발했을 때 워낙 1차 치료에 효과가 좋았고 부작용이 좀 없었던 분들은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사실은 말초 신경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1차 치료 끝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제 손발이 저리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보르테조밉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 손발이 이제 저린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특징적인 소견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장으로 가는 신경들에 이제 좀 손상을 입히면서 변비 설사가 반복되는 그런 부작용 있는 게 특징적인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제인데 탈리도마이드는 요즘에는 이제 다음에 설명드린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제가 워낙 효과적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리 많이 쓰여지는 약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제가 이 탈리도마이드를 좀 개선시킨 약제이기 때문에 이 탈리도마이드에 동반되는 신경학적 부작용을 좀 많이 줄여서 레날리도마이드는 장기간 복용이 가능하지만 탈리도마이드는 신경학적 부작용 때문에 사실 오랜 기간 약을 먹기가 좀 어려운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레날리도마이드와는 조금 다른 기전으로 레날리도마이드나 포말리도마이드의 효과가 없었던 분도 또 탈리도마이드의 효과를 보일 수가 있어서 최근에는 어쨌든 탈리도마이드의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하고 덱사메타존을 병용하는 요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멜팔란이라는 약제하고 스테로이드의 탈리도마이드를 병용하는 이런 삼재요법으로 재발 불응 환자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탈리도마이드, 레날리도마이드, 포말리도마이드와 같은 면역 조절제는 저희가 혈전증을 유발하는 이런 합병증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 아스피린을 가끔 이제 먹게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고위험군에는 혈전증, 그러니까 중풍 같은 게 이제 혈전증이죠. 중풍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혈전증을 예방하는 아스피린을 고위험군에서는 같이 복용을 하도록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현재 탈리도마이드도 이렇게 재발 불응 환자를 위한 치료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날리도마이드가 사실은 이제 재발부름 환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약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보르테조밉이나 탈리도마이드를 1차 치료제로 이제 많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발하게 되면은 이 레날리도마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치료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레날리도마이드는 단독으로도 이제 단독이 아니라 스테로이드하고 이제 이재요법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다음에 설명드린 카르펠조밉이라는 약제하고 스테로이드와 삼재요법으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무진행 생존 기간을 굉장히 길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아주 오랜 기간 여러분들이 이 레날리도마이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레날리도마이드도 현재 국내 회사들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이 약제를 이제 만들어서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레날리도마이드 는 아까 말씀드린 탈리도마이드하고 다르게 신경학적 부작용이 좀 적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탈리도마이드하고 똑같이 혈전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에서는 항혈소판 제제를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 제제를 같이 복용해야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이상의 이제 저희가 약제로 레날리도마이드는 2014년부터 현재 국내에서 보험이 돼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약제로 뭐 재발 시에 오래 드시는 분들은 막 4년 5년씩 레날리도마이드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음에 이제 면역 조절제로는 포말리도마이드라는 약제인데요. 이 포말리도마이드는 레날리도마이드의 그런 이제 약제를 조금 개선시킨 약으로서 레날리도마이드 치료에 실패하신 분에 한해서 이제 포말리도마이드가 국내에서 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보르테조밉과 레날리도마이드에 실패한 환자에서 3차 이상의 이 포말리도마이드가 스테로이드랑 같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포말리도마이드도 그런 이제 그 신경학적 부작용이 별로 없어서 어쨌든 장기간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똑같이 이제 혈전증의 위험이 이제 동반이 되어 있고요. 포말리도마이드는 레날리도마이드보다 조금 좋은 점은 뭐냐면은 레날리도마이드는 신장이 나쁘신 분들은 사실 좀 먹기가 어렵습니다. 용량을 많이 감량해서 먹어야 되는데 포말리도마이드는 신장이 나쁘신 분들한테도 충분한 용량의 이제 약제를 사용함으로써 그 항암요법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포말리도마이드의 또 효과를 잘 보시는 분들은 또 장기간 이 약제를 이제 뭐 드시면서 병을 조절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레날리도마이드와 포말리도마이드
탈리도마이드는 이제 탈리도마이드보다 훨씬 좋은 약제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 한 가지 단점은 두 가지 약제가 다 백혈구하고 혈소판이라는 수치를 좀 많이 떨어뜨리는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실 때마다 피검사를 해서 백혈구 숫자, 특히 호중구 숫자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텐데 그거에 따라서 백혈구를 올리는 촉진제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혈소판 수혈을 받는다든지 이런 이제 단점이 좀 있는 게 이 두 가지 약제의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프로테아솜 이니비터 중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보르테조밉이 오랫동안 저희가 1차 요법으로 사용이 되고 재발시에도 재사용이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칼페조밉이라는 2세대 프로테아솜 이니비터가 현재 나와서 이 칼필조밉은 아까 말씀드린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존의 이 3제 요법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칼필조밉과 덱사메타존의 2제 요법으로도 현재 이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 약제는 비교적 이제 최근에 승인을 받아서 2018년도부터 현재 보험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제 보험이 되는 약제 중에는 무진행 생존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3제 요법, 그러니까 칼필조밉,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존의 3제 요법을 사용하게 되면 무진행 생존 기간이 27개월 정도가 나오니까 사실은 재발하신 분이 이 3제 요법을 사용하면 적어도 2년 이상은 진행하지 않고 병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좀 건장하시고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으시고 신기능이나 심장 상태가 괜찮으신 분들은 이 3제요법을 이제 투약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칼필조밉도 이제 심장에 어쨌든 상당한 이제 손상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주 고령에서는 사실 이 약제의 독성으로 이렇게 장기간 유지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경우에는 레날리도마이드 단독으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사조밉이라는 약제가 아마 내년도 정도 되면 아마 보험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보르테조밉과 같은 성분이고 그 주사 약제를 경구용 약제로 만들어서 굉장히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익사조밉은 단독이 아니라 레날리도마이드와 병용하는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존과 병용하는 3제요법으로 아마 국내에서도 조만간 이제 보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주 고령이거나 심장 상태가 나쁘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3제요법으로 저희가 치료하게 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날이 앞으로 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단클론 항체라 그래서 다라투무맙이라는 약제가 현재 앞에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약제에 실패한 경우에는 다라투무맙 단독 치료가 현재 급여가 돼서 2019년 4월부터 재발 불응인 환자한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표적 치료제 계통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단독 치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약제들과 병용 치료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승인이 되어 있지 않은 요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약제들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현재 각 병원에서 여러 가지 신약들을 가지는 임상시험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제 쓰지 않았던 그런 신약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치료에 정말로 열심히 선생님들의 주의사항을 잘 지키시면서 치료를 받는다면 앞으로 이제 또 다시 재발하거나 이럴 때 더 좋은 치료약으로 이제 진료를 받으실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 의료진도 이 다발골수종이 완치되는 날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창기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현재 우리가 아직은 병원에서 실제 치료가 되고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환자분들, 환우분들이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치료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진단 받으셨을 때 굉장히 놀라시고 환자분, 우리 환우분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분들 많이 놀라시고 걱정도 하시고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잘 치료가 되는 거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목표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1차 치료를 잘 받는데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치료의 부작용으로 피로감도 느끼고
입맛도 없고, 또 김진석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치료제에 동반되는 이런 부작용들을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치료 중이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치료를 받는데, 세로축은 M단백질의 수치입니다. 가로축은 시간이고, 그래서 병이 처음에 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치료를 해서 M단백질이 뚝 떨어지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다시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치료를 하면 일시적으로 좋아지지만 다시 또 재발을 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을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어제 진료실에서도 재발하신 환자분에게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개발된 많은 다발골수종에 대한 무기가 있고 또 새로 더 좋은 무기가 개발이 또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항암제라고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세포 내에 유전체, 유전 정보들의 손상을 입혀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하늘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암세포들이 죽겠지만 함께 있는 주변의 정상 세포들도 이제 손상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로는 우리 이식에 사용하는 멜팔란, 또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 또 이런 치료제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세로축은 생존율입니다.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대에는 5년 생존율이 30%가 채안 됐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고, 불행 중 다행히 2000년대 들어서는 생존율이 좋아지는 정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 들으신 여러 가지 약제들이 이제 개발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시 시대에 사용하던 돌멩이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도자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아까 보여드린 폭탄이 아니라 사실 더 정교한 무기는 미사일이겠죠. 그래서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손상을 줄수 있는 이제 치료제를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발골수종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치료제는 두 가지 계열로 나눌 수가 있는데, 벨케이드 키프롤리스 익사조밋과 같은 프로티아즙 억제제, 또 면역조절제가 있습니다. 다 일종의 표적 치료제라고 할수 있는데, 다만 문제는 이 프로티아솜 또는 이 면역조절제의 표적이 또 많은 다양한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단계의 표적을 저해하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표적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부작용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표적 치료제를 우리가 있다면 사용할 수가 있다면 더 효과적이면서 치료에 동반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항체 치료제가 있습니다. 항체는 보시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짧은 사슬과 긴 사슬이 공통적으로 어떤 특정 항원, 표적을 인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의 끝부분의 모양에 따라서 악귀가 맞는 항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항원에는 이런 종류의 항체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별에 맞는 모양의 항체는 동그란 항원을 인지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이 항체는 별 모양의 항원은 표적은 잘 인식해서 이제 공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런 치료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비세포 림프종에는 CD20이라는 표적으로 하는 리툭시맵이라는 치료제가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요. 이제 이런 마찬가지 기전으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발골 수종의 세포 표면에도 여러 가지 표적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특히 다발골 수종의 발현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발골 수종의 주로 또는 특이적으로 표현되는 표적을 목표로 하는 항체 치료제로 다라투무맵, 엘로투추맵과 같은 치료제가 현재 지금 임상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고, 다라투무맵의 경우에는 현재 국내에서 4차 치료제로서 스테로이드와 병용해서 사용이 단독요법이죠. 단독요법이고 저희가 이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합니다. 항체를 근데 그냥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항체에 더 강력한 폭탄을 사실은 장착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미사일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핵미사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치료제가 존재하고 이제 항체 약물 결합체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항체고요. 항체에 굉장히 독성이 강한 항암제를 붙여줍니다. 이 슬라이드에 영어가 많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항체에 붙어 있는 항암제는 세포 표면에 붙으면 세포가 잡아먹게 되고, 잡아먹은 다음에 이 항암제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세포는 암세포에만 이제 작용을 해서 사멸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세로축은 M 단백질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아래쪽으로는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은 한 명의 환자인데, 그래서 이만큼의 환자분들은 실제로 이런 항체 약물 결합체를 사용을 했더니 M 단백질이 사실은 100%가 줄어든 환자분이 이렇게 많은 거죠. 또 보통은 항암제에는 팔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손이 똑같은 표적을 인지하는데 이중항체라고 해서 한쪽은 암세포, 다발골 수종 세포를 인식하고 한쪽은 면역 세포를 인식하게 해서 둘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면역 세포가 표적 세포인 암 세포를 인지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표적이 없으면 이런 항체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암 세포가 있고 면역 세포가 있는 가운데에 말하자면 스티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합니다. 세로축은 M 단백질의 증가, 감소고, 그래서 이런 치료제를 했더니 이렇게 적지 않은 환자분들에서 M 단백질이 이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환우분들께서 CAR-T 세포 치료를 이제 들어보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항체를 우리가 유전적으로 면역 세포에 발현을 시켜서 세포 자체가 암 세포만 인지해서 죽일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유전자 조작을 하는 세포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 세포에 이제 CAR-T 세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영어로 이제 chimeric antigen receptor라고 그래서 이제 유전학적으로 합성을 한 수용체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주게 되면 이 T세포에 발현이 돼서 암세포를 인지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정상 T세포는 이제 암세포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제 피해 다닙니다, 암세포가. 근데 이제 우리가 조작을 한이 세포 치료제는 암세포를
잘 찾아서 죽일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좀 과정이 복잡합니다. 환자분의 혈액을 채취하고, 그것을 공장으로 가지고 와서 유전자를 집어넣고 증식을 시켜서 다시 병원으로 가지고 와서 환자분에게 전처치를 한 이후에 이제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체내에서 카티가 암세포랑 결합을 해서 사멸을 하게 되는 거죠. 세로축은 반응률입니다. 이렇게 높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수준의 이상의 세포를 넣었더니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반응률이 90%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반응률이 100%, 90%. 많은 환자분들에서 M단백질이 줄어든 걸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 사례인데요. 지금 이렇게 좀 진하게 진한 색깔로 보이는 것이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는 이렇게 암세포가 잘 보였는데 치료를 하고 나서 2주가 지나니까 암세포가 없어진 것을 볼수 있고요. 이거는 PET 검사인데 여기서는 거꾸로 이 밝게 보이는 점들이 암세포입니다. 근데 치료를 하고 나니까 이런 점들이 다 없어졌죠. 여기 남아있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정상 장기입니다. 근데 다만 안타깝게도 이런 치료제들은 아직은 허가가 되지 않은 치료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으로 빠르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임상 연구입니다. 다만 이제 임상 연구라 그러면 시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위험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동전의 양면인데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새로운 신약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고 또 국내의 병원에서 시행하는 임상 연구의 대부분은 이미 임상 연구 전의 단계, 또그 단계에 따라서는 최소한의 안전성과 효과를 이미 경험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진은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임상 연구에 참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치료 가이드라인인데요. 그래서 암 환자에 대한 최고의 치료는 임상시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임상시험에 참여할 것을 특별히 권장합니다. 라고 이렇게 치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치료 지침에 재발 또는 진행한 질환의 경우에는 몇 가지 치료법을 할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대표적으로 임상시험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불행 중 다행히 많은 신약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로는 항체항암 병합체, 이중항체, 카티세포 치료제 등이 있고 이런 치료제들은 일부 현재 국내에서도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이거나 곧 임상 연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우 분들에게 임상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강의를 마치고요. 질의응답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질의응답에 지금 사전 질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장에서 지금 들어온 이제 실시간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질문을 먼저 하고 실시간 질문은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전 질의 들어온 것을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6년도 진단 후 벨케이드 및 자가주혈모세포 이식을 받았는데요. 재발 시 치료 방법 또 새로운 치료법의 선택지가 4년 전보다는 넓어졌겠죠. 근데 향후 5년의 치료 방법과 재발 시 생존율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좀 간략히 이런 유사한 질문이 많거든요. 좀 간략하게 김진석 교수님 네, 뭐 답변. 당연히 치료법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앞으로 5년이 지나면 더 좋아질 겁니다. 현재 우리가 재발했을 때 이제 삼재요법을 쓰는 게 이재요법을 쓰는 것보다 좋다고 되어 있어서 국내에서도 아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칼빌조밀,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존의 삼재요법이 현재 국내에서 이제 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생존 기간이
뭐 적어도 5년 이상은 충분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가장 좋은 치료법으로 이제 이런 삼재요법들이 알려져 있는데, 윤덕현 선생님 강의하셨던 이런 이제 표적 치료제가 이런 약제에 또 병용이 되게 되면 그 생존 기간은 훨씬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5년 뒤가 되면 그런 요법들도 국내에서도 이제 보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생존율이 현재 알려진 것보다 거의 2배 이상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이 좋은 어떤 조합 병용 요법이 있더라도 그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되어야 네.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건강보험에서 이제 그렇죠. 커버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 실제로. 국내 이제 약제들의 보험은 충분한 이제 그런 자료가 나와야지 국가에서 이제 보험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너무 빨리 해주는 것도 꼭 좋다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장기간에 이제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되는 시점에서는 국가에서도 이걸 보험을 해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제 국가가 보험을 해주는 약이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장기간에 그런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이 된 다음에 이제 보험을 해주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초기 단계에서 아주 이제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진 것들이 차츰차츰 그 자료가 이제 쌓여지게 되면은 향후에도 이제 국내에서도 보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조금이라도 좀 빨리 당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지금 이제 3차 지금 설명 주셨었는데, 포말리도마이드가 이제 우리나라의 3차 치료인데, 여기에 이제 내성이 생겨서 실패했을 때 4차, 5차 치료제 유형과 생존 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뭐 4차 치료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라투무맙이라는 약제가 사용이 되고 이제 1, 2, 3차에 쓰지 않았던 탈리노마이드 이제 기반으로 하는 이제 치료법들을 많이 쓰고 간혹은 이제 너무 진행의 속도가 빠르다든지 이러는 경우에는 아마 머리가 빠지는 그런 세포독성 항암제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입원을 해서 그런 치료도 받게 되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게 2차, 3차, 4차로 갈수록 무진행 생존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4차, 5차로 가면은 보통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서 그 약제를 맡고 있는 기간 내에 진행하지 않고 잘 유지되는 기간은 한 6개월 정도라고 이제 최대가 한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4차, 5차로 넘어가기 전에 어쨌든 그전 단계에서 충분히 이제 병이 진행을 맡게끔 강력하게 치료를 하는 게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유전자 변이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건데요. 어쨌든 재발이 됐어요. 재발돼서 유전자 변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발 치료로 탈리도마이드 덱사메타존 치료로 효과가 다행히 나타났는데, 두 번째 재발이 돼서 카파 수치가 올라가고 빈혈, 뼈 통증, 혈중 칼슘 및 크레아틴 모두 이제 그건 이제 정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재발 시 어떤 증상이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아까 뭐 생화학적 재발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네. 치료 시기는 언제부터 하면 아, 좋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이제 생화학적 재발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치료를 하자고 하는 환자가 있고요. 생화학적 재발 단계에서는 치료하지 말고 좀 지켜봅시다라고 이러한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분의 실제로 그전 치료에 대한 반응을 보였던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환자분의 치료 그 생물학적 특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전자 변이라든지 이런 게 동반되신 분들은 금방금방 나빠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보통 결정하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진료하시는 선생님을 믿고 그 진료 시기를, 치료 시기를 그러니까 따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생화학적 재발이라고 해서 모든 분을 다 치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아마 치료 시작 시점을 아마 결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발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골수 검사를 해서 유전자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아, 의견을 네, 주시겠어요?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재발했을 때 다시 골수 검사를 해서 유전자 변이 동반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진단 시 유전자 변이하고 재발 시 유전자 변이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발할 때더 위험한 유전자 변이가 나타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치료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해보신 것처럼 골수검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골수검사를 재발 시에 또 하기가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서는 그냥 혈액검사만으로도 이제 재발 여부를 판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이상은 진단 시에 유전자, 그거를 보고서는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이제 경험이 많으신 여러분들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이게 병이 나빠지는 속도나 여러 가지 임상 양상을 보면 좀 고위험군인지 아닌지를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아마 판단을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 환자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사항을 쭉 치료를 해오던 이제 주치의가 그렇죠. 잘 네. 알기 때문에 그럼요. 그 주치의 판단을 가장 신뢰하고 네. 같이 함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이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윤덕현 교수님 이제 답변해 주신 순서인데, 현재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레날리도마이드를 44차 출혈증에 3년 이상 복용을 쭉 했고 지금 아마 괜찮은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 다발골수형 환자분들은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난 지금 좋아도 아 내가 재발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굉장히 큰데, 아마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적용할 수 있는 약제가 카필조미, 포말리도마이드, 그리고 다라투맙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효과를 보지 못한 이제 환우분들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 본인 걱정도 되고, 이제 다른 주변의 환우분들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 설명을 해 주셨겠지만, 또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들만 좀 간단히 이 질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그 지금 레날리도마이드 치료를 하시면서 44차까지 잘 지내셨으니까 그래도 굉장히 약하고 궁합이 잘 맞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선은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환우분의 경우에는 아마도 말씀 주신 것으로 봐서는 1차 치료로 지금 레날리도마이드를 복용 중이신 거라고 짐작이 되고요. 이제 그렇다면 본인이 질문 주신 것처럼 사실 아직 굉장히 많은 치료의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미리 하시는 것보다 일단 현재 약제를 잘 빼먹지 않고 잘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환우분들 같이 또 걱정을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제를 이미 쓴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정말 어떻게 하는가. 사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제 환우분들이나 또 그 가족분들의 주된 관심사가 그것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김진석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정도의 치료제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전에 썼던 치료제 중에서 오랜 동안 치료 효과를 봤던 약제의 경우에 다른 이유로 약물을 중단한 경우에는 일부 재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조금은 부작용을 감수해야 되지만 전신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라면 독성 항암제를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제가 사실 오늘 강의에서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특히 이제 재발하는 경우에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이 되는 약제 중에는 이제 세포가 살아나는 기전을 막는 그런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있어서, 근데 이런 세포 사멸을 유발하는 이런 치료제의 경우에는 특정 염색체 변이가 있는 경우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약제의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현재는 아직 승인이 된 약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내에서 임상용으로 사용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또 세포 내에서 핵과 세포질 사이의 어떤 단백질을 또는 핵산의 이동을 조절하는 단백질을 또 억제하는 셀리넥서라고 하는 신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조금 복잡한 경로이기는 하지만 다른 치료가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는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담당 교수님과 상의하시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렇게 뭐 이런 방법들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여러 병원에서 굉장히 기대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치료제를 포함하는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교수님과 상의하셔서
임상연구 참여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많은 정보들이 이제 공유되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실시간 질문 들어온 거에서도 이런 셀리넥소 같은 약들이 언제쯤 적용이 될 것이냐 국내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매가 가능한지 이런 것까지도 좀 질문이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셀리넥소는 그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국내에 도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법이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요. 이제 담당 교수님과 상의하시면 담당 교수님께서 환자분의 어떤 치료의 필요성과 관련되는 서류를 작성을 해서 이제 회사에 신청을 하면 약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저 신약들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그런 도입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더 이상 치료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제 환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상에 참여한다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건 참여를 물론 해야 하는 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관련해서 앞에 좀 말씀드린 대로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이제 국내에서 번역을 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지 않습니까? 네. 임상 시험이라는 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시험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잘못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많은 더 좋은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는 오늘이 있었던 거는 이런 치료제들의 효능을 검증하는 임상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과거에 지금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약제가 승인되어 있지 않을 때에 가장 먼저 이런 신약들의 도움을 받은 분들은 당시에 임상 시험에 참여하셨던 환자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본인이 의지가 있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효과와 독성이 완전히 검증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견뎌내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사를 밝히시면 아마 담당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혈액검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괜찮다고 하면은 참여가 가능하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진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재발되어서 지금 벌써 15년 정도 돼서 지금 치료 중인데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 재발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다발골 수정 질환은 왜 재발이 잦은 건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뭐 이거 항상 지금 이제 받는 질문인데요. 네, 저희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질문이고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약제 개발이 그러니까 완전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부 혈액암 중에서는 치료가 잘 돼서 정말 완치가 약으로 완치가 되는 혈액 질환들이 좀 있거든요. 혈액암들이요. 다발골 수정은 아직까지도 약의 개발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고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완치까지 정말 되는 그런 약제들이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재도 지금 알려진 이런 약제들을 1차부터 아주 강력하게 사용하면은 그 무진행 생존 기간이 뭐 굉장히 길게 지금 자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 치료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동일한 이제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 재발 요인이 이제 음식에 의해서 네. 결정이 되느냐, 술 특히 네. 커피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네, 사실은 뭐 답변 드리기 참 쉽지 않은. 그러니까 본인이 뭐 잘못해서 재발이 된 건 아니시죠. 사실은 이제 병의 특성이 어떤 분들은 이제 고위험의 그런 유전자 변이가 동반되신 분들은 같은 치료를 받아도 짧은 기간 내에 이제 재발을 하고 그런 유전자 변이가 없으신 분들은 뭐 4년, 5년 치료 끝난 이후에도 재발 없이 잘 지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잘못하신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생활 습관을 잘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술, 담배를 멀리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 하시고
이 다발골수종 환우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두 가지는 감염과 골절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건강위생에 조심하시고 넘어져서 골절이 안 되게 조심하시는 이런 것들을 잘 지키신다면 실제로 그런 고위험군 환자분들도 그 재발하는 시점이 상당히 늦게 이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또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골절 위험이 거의 두배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환우분들은 이제 뼈가 약하시기 때문에 더 조심하시는 그런 이제 항상 마음을 좀 가짐을 가지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신장에 관련된 이제 질문인데요. 자가이식 후에 이제 고혈압 심부전이 호발해서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고 카파 수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다음 질문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이번은 이런 신장 상태 때문에 약이 제한적이거나 또는 부작용으로 신장에 이상이 올 수도 있는 것인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리경세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M단백 중에는 이게 중세가 있고 경세가 있고 이런데 사실은 이 경세라는 게 이제 그 단백의 크기가 좀 작아서 얘네들은 신장으로 다 이제 내려가거든요. 그 단백이. 그러니까 사실은 카파나 람다나 하는 이렇게 말씀드린 이 유리경세가 높다라는 거는 신장에 손상을 줄 위험이 분명히 높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신장이 나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발골수종에 쓰는 약제들의 몇 가지는 용량을 많이 감량해서 써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레날리도마이드 같은 약들은 실제로 이제 신장으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용량 조절이 이제 꼭 필요한 약제이고 몇 가지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들도 이게 신장이 많이 나쁘신 분들은 사용을 좀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장 상태가 나쁘면 저희가 이제 카파나 람다 유리경세가 올라가더라도 치료를 조금 조기에 서두르는 그런 경향이 주치의 선생님들이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예.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제 2차 이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16년 이식을 1차를 했고, 재발이 돼서, 지금 이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덱사메타존 부작용으로 이제 체중이 늘어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2차 이식을 할 것인가 하는 이제 상황인데요. 질문은 조혈모세포 2차 이식을 꼭 해야 되는지, 또 우리나라에서 이식을 몇 번까지 할수 있는지, 또 덱사메타존 치료, 대체 치료제는 없는지 여쭤봅니다. 이게 조혈모세포 이식 참 하시기 싫으시죠? 한번 하시고 나면 2차 이식 하자 그랬을 때 선뜻 하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1차 치료를 너무 대부분 고생들을 하시니까. 국내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은 자가든 동정이든 상관없이 두 번까지 이제 보통 허용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조혈모세포 이식부터는 그러니까 100% 보험급여를 해주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어서요. 두 번까지는 보통 이제 하실 수 있는데, 두 번째 이식은 첫 번째 이식에 어쨌든 효과가 좋았던 분들에 한해서 2차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식을 하고, 적어도 뭐한 3, 4년 이상 있다가 재발을 한 경우가 가장 적절하고요. 보통 1년 이내에 다시 재발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자가 이식을 두 번째를 연달아 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2차 이식을 꼭 해야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저희 의사들끼리도 서로 간의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병을 보셨던 분들이 제일 잘 압니다. 이제 본인을 진료했던 그 선생님이 가장 잘 판단을 하실 수 있고 1차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했던 분들에 한해서는 2차 조혈모세포 이식도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아마 하는 거를 상의를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스테로이드란 약은 정말로 이 다발골수종의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약입니다. 그래서 덱사메타존이 정말 중요한 약인데 어쨌든 이 약의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쓰시면 이런 체중 감소나 여러 가지 이제 스테로이드 관련된 부작용을 좀 조절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체약은 없고 용량 조절과 투약하는 그 기간을 좀 조절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산균과 같은 것들은 뭐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이 괜찮다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제 건강 보조 식품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치료 중에 이제 드실 텐데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들과 상의하시고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건강 보조 식품들 중에서는 실제로 우리 간 기능을 많이 나쁘게 하는 그런 이제 제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못 드시는 경우에는 현재 하고 있는 치료를 중간에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실 때는 꼭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복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그 다음 질문도 유사한 질문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네. 재발돼서 치료를 받으시다 보면 아무래도 재발 치료가 길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지금 하는 분들도 13년에 진단받고 15년도에 이식을 받았는데 재발돼서 키프로리스 덱사메타존을 받고 있는데 네, 네. 예, 역시 또 이렇게 손발 다리 쑤시고 네. 예, 이런 증상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거 지속을 해야 되는지 네, 이제, 이게 약효가 예. 있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치료가 효과적으로 M단백을 조절하고 유리경색을 조절하고 이렇게 간다면 사실은 그전 치료의 부작용으로 이제 보르테조밉의 부작용으로 지금 신경독성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옛날 치료에 의한 부작용이 남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현재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이 약도 또 안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스케줄대로 계속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힘들다고 한 달 쉬고 힘들다고 두 달 쉬고 이러다 보면은 병이 나빠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그 다음 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약을 계속 쓸 수가 없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쓸 수 있는 좋은 약제가 뭐 무한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약제로 넘어가는 게 꼭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맞고 있는 약을 충분히 길게 장기간 유지를 시키는 게 여러분들이 장기 생존을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치료 약제를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용량 조절과 일정 조절을 잘 하시면서 꾸준하게 그 약제로 이제 병을 지속적으로 장기간 유지를 하시는 게 장기 생존에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련된 신경 독성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 그런 신경 독성을 좀 줄일 수 있는 진통제라든지 여러 가지 약제들을 병용하면서 현재 치료를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좀 네. 하다 보면은 이제 기간도 길고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시달리는데 그런 시기를 또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또 이런 전문가 노사들과도 또 얘기하면서 주변에 대화를 좀 많이 하면서 좀 슬기롭게 또 잘 이겨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윤덕기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다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0세 환자분이시고 이제 다발골수염 3기 진단을 받아 이제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요. 뭔가 항암제 용량을 더 늘린다고 이제 하시는 걸 보면 아무래도 뭔가 치료가 이제 반응이 더 좀 더디거나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은 자꾸 이제 우리 항상 미래가 걱정이신 거니까 면역 치료제는 어떤 경로로 쓸 수 있고 효과 및 보험 적용 어떻게 되는지 아까 그 우리 이론적인 거 설명을 많이 주셨는데 실제 현장 임상 우리 이제 진료 현장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좀 빨리 쓸 수 있을까요? 저희 의료진과 또 우리 환우분들이 같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하루라도 빨리 이런 새로운 치료제들이 보험이 적용돼서 많은 환우분들이 사용이 가능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효과는 아까 이제 그래프를 좀 보여드렸는데 이제 치료제에 따라서는 사실 치료받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에서 M단백질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일 정도로 고무적인 치료 반응을 보이는 치료제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근데 안타깝게도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고 기대가 되는 것은 분명한데 다만 이러한 최신 치료제들도 또 사용한 이후에 재발하는 환자분들이 존재한다는 그렇죠. 겁니다. 이제 그런 점이 하나는 문제고요.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뭐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 꼭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면역치료제와 환우분들 또는 가족분들이 생각하는 면역치료제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의료진이 말씀드리는 면역치료제는 이런 임상시험을 통해서 효과 및 부작용, 이런 안전성이 검증이 된 치료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치료제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국내에서 보험 적용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용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사용은 곧 가능하게 되는 약제가 일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근데 지금 현재
병원이 아닌 병원의 처방전을 통하지 않은 면역 치료제로 환우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약물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그 치료나 안전성이 검증이 되지 않은 약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치료제들의 현혹이 되게 쉬우시죠. 네, 굉장히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시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귀가 얇아지실 텐데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약물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희박하고 또 예상치 못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의외로 그런 약물의 경우도 상당히 고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이제 그런 것들은 먼저 사서 가지고 오셔서 저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사시기 전에 좀 의료진들에게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처방해서 사용을 해드릴 수 있는 약제가 아닌 면역 치료제는 사실상 검증된 치료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이제 항암 이제 치료제, 암을 치료하는 약제들은 이제 식약처에서 엄격한 어떤 검증을 통해서 그런 이제 승인을 받은 약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혹시 아닌지 보조요법에 대해서는 주의를 이제 기울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이제 백혈구 수치가 낮아서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맞는 거죠. 오실 때마다 아마 수치가 좀 호중구가 떨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주사 이외에 수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사실은 없죠. 뭐 근데 보호를 하여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잘 드시는 건 필요할 것잘 같습니다. 드시고 이제 식이습관을 어쨌든 또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시고 이런 건 도움이 되지만 그걸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이제 그때그때 혈액 검사에 따라서 백혈구 올리는 촉진제를 맞으시는 게 감염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이걸 중요할 거라고 올리는 생각이 방법보다는 됩니다. 오히려 이제 보호를 하는 그런 쪽으로 더 이제 치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 역시 이제 무증상인 것 같은데요. 이제 D형이 조금 드물긴 합니다. 그죠? D형이 D형이 좀 드물죠. 있죠. 그런데 이제 상승, 이제 면역글로불린 D 수치가 상승 하락을 하고 있다. 이제 얼마 정도인지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정보는 없는데 어쨌든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암세포가 활성화되는 신호로 볼수 있는지 아니면 이 글로불린 7을 수치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재발을 판단하는 그 기준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혈액 내 이제 M단백, 그 다음에 유리경색, 지금과 같이 이제 D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면역글로불린 농도, 이걸로도 보지만 소변 검사를 가끔씩 해야 됩니다. 소변으로 나오는 M단백을 또 봐야 되고, 특히 D타입은 혈중에 M단백이 잘 검출이 안 되면서 소변으로만 M단백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소변으로 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재발 여부를 판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타입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튼 이걸 안정화시키는 거는 적절한 치료밖에 없겠죠, 결국은 현재로서는요. 항암 치료가 안정한데 일단은 이것이 이제 재발 상태인지를 정확히 먼저 평가를 그렇죠. 해서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좀더 추가적인 정보가 있었으면 저희가 좀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선생님과 상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소변 검사를 이제 간혹 그좀 귀찮기 때문에 그 모으는 게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검사를 할때좀 이렇게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주 자주는 아니지만 좀 필요한 경우 꼭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매번 이제 권고는 안 하겠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소변을 모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그거를 잘 모아서 갖다 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또 질문인데요. 다발골 수정 치료에 대해서 이제 BCMA 표적인 카티 치료제라는 것을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 어떤 환자가 이제 카티세를 받아야 되느냐? 지금 현재 그리고 개발 단계는 어느 단계냐가 궁금하시다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질문 주신 환우분께서. 그래서 굉장히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잘그 치료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암세포에만 많이 발현되는 표적을, 정말로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지금 가장 개발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카티세포 치료제가 BCMA 표적 카티 치료제입니다. 근데 다만,
아직 미국에서조차도 미국 식약처의 승인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임상 연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고요. 제가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치료에 이제 경험을 하신 환우분들, 기존 치료제가 듣지 않는 상황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치료제가 지금 일단 우선은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곧뭐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예상컨대는 뭐 수개월 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미국에서조차도 일단은 승인이 되면은 말씀드린 경우 여러 치료를 한 이후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근데 그러나 설명드린 것처럼 상당히 효과적인 치료제이기 때문에 또 아까 김진석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병은 초기에 잘 잡는 게 중요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은 치료제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에서도 효과가 있는지를 지금 현재 이제 임상 연구를 일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거나 이런 단계에 있는 임상 연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질문이 그 다음에 상당히 좀 깊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답변을 뭐 미리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두 번째가 이제 더 효과적이다라면 1차 치료도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는 아, 상황인데요. 카르티셀을 네네네네네. 1차로 어떻습니까? 정말 이건 좋은 질문이죠. 네. 아마도, 뭐, 지금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저는 카티 치료를 우리가 고려하게 되는 환자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네, 생각을 가능성이 합니다. 근데 있다. 그러나, 이제 현 단계에서는 아직 1차 치료로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예상컨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CAR-T세포 치료제 치료를 받는 것이 적절한 환자분들을 저희가 이제 골라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CAR-T세포 치료의 개념이라는 것이 어렵지만 이해를 하게 되면 굉장히 환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예,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유전자 조작을 해서 암세포만 표적으로 해서 이제 공격을 할수 있게 하는 치료제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이 치료제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실제로 보인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CAR-T세포 치료를 했을 때에 좋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효과가 있었던 분들의 한 반 정도 가까이는 또 사실 재발을 재발한다. 경험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는 그런 점은 조금 우리가 조금 더 좋은 CAR-T세포 치료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간과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CAR-T세포 치료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인 CAR-T세포 치료제들의 결과를 보면 부작용이 아주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질환에서 사용된 CAR-T세포 치료의 임상 연구 결과와 비교를 할 때. 근데 그렇지만 이제 거꾸로 CAR-T세포 치료는 아주 강력한 면역 치료제이기 때문에 우리 면역 반응이 과하게 되면 도리어 굉장히 신체가 위험한 상황에 빠져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소위 하고,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네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도 이제 젊은 환자분들이 처음에 뭐 중환자실 가고 이제 그러면서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한 이야기가 매스컴에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이제 그런 기전에 의해서 일부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아직 정확한 기전은 모르지만 뭐 의식이 주로 없어진다든지 이제 신경계통의 네네 그래서 부작용이 있죠. 신경계 부작용이 또 이제 의사들이 조금 걱정을 하는 그런 부작용이고요 또 이제 CAR-T세포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전처치로 독성항암제를 사용을 하게 돼서 또 이제 불가피하게 호중구 혈소판 감소증이 생깁니다 또 일부 환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오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관련돼서 이제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2차 세균 감염이라든지 이런 좀 그러니까
좋은 부분, 우리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또 걱정이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1차 치료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해서는 또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 질문도 거의 비슷한 이제 뭐 적절한 시기와 효과는 좀 저희가 지금 많이 지금 논의를 했었던 거라서 일단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아직까지 골수종 환자분들이 카티세포를 우리나라에서는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 투여받은 환자는 없어요. 그죠? 지금 현재. 치료가 가능한지요. 혹은 비용이 또 얼마나 드는지. 네. 부탁드립니다. 이 굉장히 이제 복잡한 치료여서, 뭐 질문에 그대로 답하면은 현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일부 국내 기관이 지금 임상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곧 일부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근데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어떤 환자분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은 되지만. 병원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첨단 바이오법이 발효가 되면서 실제로 의료기관이 관련되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허가 절차를 받아야 네.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규제 같은 게 아직 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해결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제 비용은 글쎄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다발골수종의 카티의 경우에는 미국 식약처에서도 아직 허가가 되어 있지 않기 네. 때문에 비용이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지 이제 본인 부담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어쨌든 규제가 많지만 근데 현재 네. 승인 안 된 거기 때문에 네. 임상 시험의 카테고리 그 범주 안에서 해야 네. 된다고 봐도 네. 되겠죠. 그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네.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수지장세포를 활용한 다발골수종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라는 기사를 이제 보셨다고 합니다. 수지장세포라는 무엇인지 또 적용 가능 시기가 어떤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이 우리 환우분들이 새로운 치료에 목말라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예. 우리 느낄 수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역 치료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을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면역이라는 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제 면역 세포가 피하 식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멀쩡한 정상 세포를 공격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적을 잘 찾아주는 찾아서 표적을 알려주는 세포가 수지상 세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를 표적이 있는 쪽으로 이제 잘 네네 표적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지상 세포를 활용한 임상 연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다발골수종에서 주로 발현되는 단백질들을 항원으로 사용을 해서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수지상 세포를 활용한 치료제는 사실 아직 좋은 임상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데이터를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치료제가 될 가능성은 뭐 없다고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아직 조금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카티 세포라는 건 이제 세포를 뽑아내서 외부에서 무장을 해서 들여보낸 거고 이것은 체내에 있는 이제 T 세포를 그 체내에서 이제 교육을 네, 시키는 방법을 네, 네. 그 세포를 넣어주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진석 교수님 방사선 치료를 이제 마친 이제 환자분이신데요. 진통제를 이제 많이 복용해서 진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네. 예, 마약성 진통제를 드시고도 완화되지 않아서 다른 진통제를 또 복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질문은 이런 종류가 다른 진통제를 시간 차이를 두고 복용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진통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몸에 부담이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환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진통제를 많이 궁금해 아프면 드셔야 되는데 또 네, 진통제를 네. 드시자니 부담이 되고 이런 상황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진통제라는 거는 다 용법 용량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워낙에 12시간마다 먹는 진통제를 8시간마다 먹고 4시간마다 먹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용법 용량을 잘 지켜가면서 약을 드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진통제 중에는 마약성 진통제하고 저희가 이제 주로 뭐 골절이 됐다든지 이럴 때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쓰는 NSAID라는 이런 진통제가 있는데 사실은 다발골수종 환자분들에게는 이 NSAID라는 진통제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독성이 발생할 수 있고 다발골수종 환우분들이 신장 기능이 조금씩은 다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진통제를 선택하실 때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꼭 상담하셔서 마약성 진통제를 쓸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그런 이제 뼈에 대한 통증을 완화시키는 추가 진통제를 쓰실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마약성 진통제도 약효 지속 시간이 12시간짜리가 있고 뭐 1시간짜리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먹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기본적으로 먹는 약이 있으며 중간에 아플 때마다 하나씩 추가로 먹는 또 마약성 진통제가 따로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잘 받으셔서 용법 용량을 잘 지켜가면서 드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네. 이제 우리 다발골수종은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으셔서 네네네. 그 약을 처방을 이제 가지고 보통 이제 2주 내지는 한 달씩 처방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용법 용량이 잘못해서 이제 드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네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 중에 많이 중복이 돼서 몇 가지만 제가 선별하면 이제 통증에 대한 질문이 68세 어머니가 지금 이제 이식 완료하고도 계속 허리가 지금 통증이 있어서 네. 마이폴캅셀과 IR 코돈을 이제 복용 중이신데 이게 계속 복용해도 되는지 언제까지 복용해야 되지 또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네, 이게 허리 통증은요. 사실은 이게 이제 압박골절이 생기거나 이 척추뼈가 이렇게 주저앉는 걸 저희가 압박골절이라고 하는데 이 마약성 진통제로도 조절이 잘 안 되는 압박골절은 사실은 좀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이제 그 뼈를 약을 쓴다고 뼈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뼈에다가 시멘트 같은 것들을 조금 넣고 하면은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병원에 계시는 이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적절한 시점에 시술이나 수술 같은 것들을 좀 병행하시는 게 아마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통증의학과도 많이 도움이 되죠. 그렇죠. 네, 네. 신경 차단술이나 뭐 이런 것들도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제 통증을 줄이는 이제 치료 방법들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네. 쪽에 활용도가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또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데 손발저림 때문에 네. 리디카 캡슐을 복용 중입니다. 네. 근데 지금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하다가 중단했는데요. 지금 한 달이 되셨어요. 네. 그러면 언제까지 저림이 계속될까요? 아, 이게 이제 탈리도마이드에 대한 신경 통증은 네. 조금 비가역적이라고 저희가 좀 알려져 있어 갖고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탈리도마이드는 길게 복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게 먹은 기간이 길고 용량을 많이 먹을수록 이런 이제 신경 독성이 생기는데 이게 보르테조밉에서 생기는 신경 독성은 가역적이라고 얘기가 돼서 좀 시간이 지나면 좀 호전이 되는데 반면에 탈리도마이드에 의한 신경 독성은 조금 되돌아오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도 가끔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을 두고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릴리카 말고도 추가적으로 신경 독성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약제들이 한두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아마 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논의하시면 처음부터 약을 뭐 두 개, 세 개 쓰진 않거든요. 처음에 신경 통증에 대해서 약을 하나 써보고 시간 간격을 두고서는 뭐 하나씩 더 네.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상의하시면 통증 조절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 이제 84세 환자분이신데 여러 치료를 받으셨어요. 다잘렉스 벨키에드 치료에서 불응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벤다무스틴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벤다무스틴 약제가 지금 효과가 없다면 그 다음을 또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없다면 다잘렉스가 다시 재투여가 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죠. 우리 김진성 교수님. 아, 네. 아, 뭐 아 네. 두 분, 저기 네. 민덕기 교수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예. 아니, 뭐, 안타깝죠. 다잘렉스 네. 다시 쓰고 싶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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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싶은데.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아마도 이제 약제를 쓰는 도중에 이제 진행이 되신 것 같아요. 상태이신구나. 네, 말씀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사실 다잘렉스를 다시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네. 이미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쓴다 하더라도 기대하기는 어렵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이제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셀리넥스 같은 약물을 한다든지 또는 임상 연구가 있다면 참여를 하신다든지 이제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셀리넥스도 독성이 좀 적지 않은 약물이기는 합니다. 네, 그다음에 질문은 아마 이식에 관련된 질문이죠. 이제 지난번에 아마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두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이제 유지요법인데 얼마 동안 해야 되나요? 사실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이제 탈리도마이드는 일단 독성 때문에 방금 저희가 논의한 것처럼 독성 때문에 1년 정도만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레날리도마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국은 이제 불응 상태나 재발이 될 때까지 이제 복용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유지요법에서는 보통 평균적으로 2년 반 정도 복용을 지금 하는 것으로 임상시험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 유지요법으로 이제 이런 탈리도마이드나 레날리도마이드를 이제 주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재발이 됐을 때 약이 내성이 생겨서 재발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좁아진다. 그래서 권고하지 않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유지요법을 꼭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이것은 아직은 이제 유지요법이 이제 필요하다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 가이드라인에서는 유지요법은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비용 대비 비용이 지금 고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보험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인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좀 주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만약에 건강보험만 인정이 된다면은 권장사항으로 해야 되는 쪽으로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 그 이식은 제가 이제 설명을 간단히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우리가 좀 필요한 이제 사항인데, 재발이 돼서 지금 KRD 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인데, KRD는 이제 키프로리스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존 요법인데, 현재 또 앞으로가 걱정이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국적 임상 2상, 3상이 진행되는 사례가 몇개 정도가 있느냐? 뭐 굉장히 많겠죠? 셀수 없는 만큼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기존의 치료제를 뛰어넘을 정도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치료제는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효과는 더 좋은 이제 그런 조합들은 많은데, 그런 임상시험에서 그런 병용치료 방법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약제들이 진료 현장으로 빨리 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건지요?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좋은 약이, 김진석 교수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그 임상시험의 자료가 빨리 나와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임상시험을 저희가 이제 1상, 2상, 3상을 진행하는데 3상까지의 자료가 빨리 도출이 돼야지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에서는 그 약제 승인을 하고 그 이후에 보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임상시험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길이 결국은 이제 그 약제가 빨리 승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지금 뭐 먹고 있는 레날리도마이드, 포말리도마이드도 좋은 약이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면역 조절제가 현재 준비 중이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BCMA라는 그런 항원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 주사들이 지금 수속들이 지금 임상을 준비를 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모든 약제에 다 실패하고 나서도 이런 표적 치료제를 가지고 이제 임상 시험을 할수 있는 길이 앞으로는 이제 많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내 임상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국내 임상은 이제 글로벌, 국제 임상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되는 건 아직은 없고,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결과들은 이제 아직은 다 발표는 안 됐지만,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그 질문, 실시간 질문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아무래도 그, 지난주에 1차, 1회 때 했던 그 진단 당시에 어떤 치료 내용보다는 지금 재발됐거나 불응인 상태에서 치료 방법들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질문이 있었고, 저희도 많이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전에 두 교수님께 간단히 뭐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김진석 교수님. 네, 하여튼 오늘 시간이 여러분들 질환과 치료 약제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치료 결과가 다 좋게 나오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덕현 교수님. 네, 뭐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전히 아마 아직도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그 진료 시간에 잘 메모해서 질문해 주시면 잘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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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럼 2회 그 다발골 수정 온라인 공개 강좌를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가 1회 때 그 처음 진단됐을 때 그 치료 방법, 그리고 오늘 2회 때는 재발됐을 때 치료 방법인데, 제 소망은 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궁금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두 다 치료가 잘 돼서, 정말 감기처럼 우리 다발골수증이란 병이 다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날이 꼭 오기를 기대하고 꼭 올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우리 가족분들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잘 치료하셔서 좋은 결과 다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제 2회 다발골수증 온라인 공개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